성포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. 성포대를 설명 좀 해주실랍니까? 네, 경포대는 강원도 유형문화재입니다. 조선 초에는 태조와 세조의 수력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. 금년 경포대에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정면 5칸, 청면 5칸, 5칸의 큰 규모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자입니다. 특히 경포호 방향으로 단을 높여 마루를 만들고 좌우로 한 단을 더 높여 누마루를 만들어 전체적으로 내부를 3단으로 구성한 것은 일반 누정에서 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. 이러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. 자, 그럼 경포대를 향하여 출발! 가진 거를 좀 보자. 등이 물굽이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된 석호였습니다. 호수 둘레가 원래 12km에 달했으나 지금은 약 4.3km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. 호수 수면이 거울같이 맑아서 경호라 부르게 되었으며 선비와 같은 덕을 가진 호수 같다고 해서 군자호라고도 합니다. 호수 가운데에 송시열이 지은 조암이 새겨진 바위가 있습니다. 아
선교장은 효령대군의 11대 손인 이내번이 건립한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상류주택으로 열화당, 활례성, 동별당, 안채외 부속 건물로 이루어졌습니다. 연꽃 폈을 때 진짜 예뻤겠네. 초가집이네.